과거에 베트남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미군 포로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이걸 조사해서 이걸 찾아냈는데 이걸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일루전 오브 컨트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정확하게는 스톡데일 패러독스인데 긍정적이고 우리는 이제는 TV나 영화에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이 살아남는다고 끊임없이 CNN을 봤습니다. 긍정적이고 내일은 더 좋아질 거다. 막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 가거나 유튜브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일은 더 괜찮아질 거야. 내일은 더 괜찮아질 거야. 이런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면 하는 게 인생이 성공하고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교육을 받습니다만 스톡데일 패러독스 에 따르면 베트남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주 비관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고 그리고 승리하고 생존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낙천적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걸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뭐 부자학이나 이런 거는 전부 illusion of control, 근거 없는 자신감, 노예들, 노예와 착취와 수탈과 착취의 대상에게 항상 강요하는 세대는 뭐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득권들이나 학벌이나 족벌 이런 어떤 기득권주의가 대중들한테 세뇌하는 거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되라고. 그런 사람들이 TV도 보면은 긍정적이고 낙천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계속 세뇌해. 그리고 TV 봤잖아. 걔네들이 하는 거는 TV 드라마, 영화 보면 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살아남는다. 잘 된다. 행복을 쟁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수탈과 노예의 대상자들한테 하는 세뇌작업.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찾아왔는데 한국경제 다른 신문사들도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로 해갖고 영끌들을 상당히 비하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영끌을 누가 만들었냐? 본인들 이게 나는 경제신문사나 이런데 나는 조중동이나 경제신문사 이런데 우리나라 이 기득권을 상당히 대변하는 이런 언론기관에서 골 때리는 거 뭐냐? 사실을 얘기해요. 매일 뭐 하는 김에 누가 돈 벌었다더라, 누가 부자 됐다더라, 투자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실을 얘기해. 이게 지금 한경도 그렇지만 중앙일보도 그렇고 동아일보 다한 번씩 나온 거예요.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다른 신문사들도 다 이걸 다뤘어요. 영끌한 바보들 여기 다 나오잖아. 그래서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힘.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왜 찾아오냐?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면은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와 왜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쫙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생각하면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비관적이고 낙관주의자가 먼저 죽는다. 그래서 이 경제 지금 뭐 저기가 영끌들은 바보 조중동 한국경제 전부 다 막. 니네가 멍청해갖고 낙관주의자가 된 거야.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왜 오는 거야? 긍정적이 낙천적이라. 한국 경제를 긍정적이 낙천적으로 생각할수록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해. 돌아올 수 없는 길 왔을 때 갑자기 막 월간 중앙이니 뭐니 전부 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얘기를 막 해요. 뭐 하냐? 근거 없는 자신감, 일루전 오브 컨트롤. 노예들한테 노예 사냥할 때 근거 없는 자신감. 싸워라, 투쟁해라, 쟁취하라.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부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합리적 낙관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뭐냐? 현실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냉소적인 현실 인식. 정확하게는 냉소적인 현실 인식은 주인의 사고 방식. 아, 쟤 괜찮은 것 같아.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애고 조심해야 되겠어. 아, 여기 투자 괜찮아. 긍정이 낙천이래. 10번 잘하다 1번 잘못하면 망하는 게 투자 인생이지.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항상 현실에 대해서 냉소적이 비관적인.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삶의 승리를 쟁취한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세뇌된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살아. 행복이 너한테 있으리라.
뭐만 있어요? 불행만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불행은 긍정적인 낙천적인 사람, 국가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충격적인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통이 8%가 돌파했습니다. 마통 신용대출이 8%를 돌파했습니다. 다음 달 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8% 돌파할 것 같습니다. 마통하고 신용대출이 14년 만에 8%를 돌파했습니다. 네, 서울 평균 10억대가 지금 붕괴됐습니다. 이제 8%가 마일선이거든요. 개인들 파산은, 대규모 파산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8% 돌파하면서 대규모로 개인들 부채 폭발이 일어납니다. 마통하고 신용대출이 14년 만에 8%를 돌파했습니다. 2-3주 안에 지금 2-3주 안에 주택담보대출도 8% 돌파할 예정입니다. 좀 더 충격적인 소식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방금 카페에 올렸습니다. 뭘 올렸을까요? 이 카페에 저번에 지역별 입주 물량을 제가 그 했었잖아요. 카페에 요거 한 장을 딱 올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진짜 충격인데 내년에 수도권에만 아파트가 20만 가구가 입주합니다. 최하 20만 가구 입주. 그러니까 전세 대란 내년 되면 빈집 미분양 기타 등등 총 거대 핵폭풍이 닥칩니다. 미분양, 이거 분양된 물량, 입주 물량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분양 물량이 아니에요, 지금. 내년에 20만 가구가 넘게 입점. 25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걸로 21만 가구 정도 됩니다. 아파트만. 요거 올려놨어요. 다 다운받으셔서 공유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나와서 마지막까지 뭐인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입주 물량입니다. 분양된 입주 물량이에요. 대구 내년에 3만 5천 가구 또 입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인데 내년부터 수도권이 대구 세종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규환이 내년에 수도권에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빈집대란, 미입주 빈집대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옥을. 경기도 50%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대단지. 대붕괴입니다. 미분양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공포긴 한데 그건 뭐 당장 입주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건 분양이 된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 얘기 발표 안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경기도 50% 이상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가격이 지금 동탄이 8억에 4억 된 데가 2억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지금 1억대 전세도 지금 속출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1억대 전세 전세값이 지금 4억 5천에서 5억 하던 게 1억 중반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게 확실한 거예요. 수도권이 대구화합니다. 저대로 진행된 수도권이 대구 지옥에 들어갑니다. 대구 알지 지금? 대구에서 지금 좀 있으면 1+1 나올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아파트. 지금 벌써 나왔어 얘기가. 대구 쪽에 나온 것 같던데 1+1을 옛날에도 했거든요. 대구에서. 전국 미분양을 대구가 25% 차지하는 내년에 한 10만 가구, 15만 가구까지 잘하면은 미분양 물량이 폭증할 것 같아요. 네, 대구가 지금 1+1 할 것 같아요. 지금 전국 미분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 수도권에서 지금 하면 대구의 미분양 물량의 최소 7배에서 10배 폭증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는 이미 명품이나 뭐 이런 것들 해서 하나 본데 수요자가 없어갖고 지금 미분양 확대 장기 우려인데 분양가가 점점 싸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양가가 지금 경기도에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보다 분양가가 더 높아요, 요즘에. 자, 그리고 한은이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린다는데 저는 스몰로 생각을 말을 하고 있는데 최하 빅스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빅스텝 두 번 하면 어떻게 되냐? 기준금리 1% 올리면 어떻게 되냐? 이 상태에서 지금 기준금리 1% 올리면 어떻게 되냐? 내년에 주택담보대출 10% 갑니다. 내년에 신용, 마통, 주택담보대출 10% 갑니다. 경기도 서울 자산시장 붕괴합니다. 내년. 대구 사태 시즌2예요. 지금대로 가면. 10%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현실은 냉혹한 거예요. 긍정적인 낙천적이면 저렇게 다 죽는 겁니다. 항상 노예들한테는 삶을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살라고 계속 세뇌를 하는 겁니다. 노예가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삶을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라. 내일은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이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긍정적인 낙천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 좀비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나. 거의 대부분
죽음이 임박하는 데까지 계속 좀비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진이 좀비예요. 농담이냐? 현실이에요. 좀비 된 다음에도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와서 뭐 현금 챙기라 이러는데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작년에도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그게 뭐냐? 고물가 고실업이요. 스태그플레이션 뭐 어디가 뭐 경기 침체 고물가 고실업 사태 계속 얘기했어요. 에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같이 온다.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불황하고 복합 불황이 같이 온다고. 내년부터는 대차 대조표 불황하고 복합 불황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긍정적인 낙천적인 기업하고 회사와 국가들 부도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생리이자 역사입니다. 근데 좀비들 사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돈 갖다 바치는 기계로, 노예로. 명언까지 돈 몇 푼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좀비화 되는 겁니다. 좀 있으면 예금금리 5% 갑니다. 지금 4% 돌파했죠, 예금금리들. 속속. 예금금리 내년 초면 5% 돌파합니다.